기독교대 한감리회 연회 감독들이 새해를 맞아 오늘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에서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선물하며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전국연회 감독들은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아 현장 예배와 전도를 회복하는 데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 앞 기독교대한 감리회 전국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새해를 맞아 거리에 모였습니다. 연회 감독들이 코로나와 한파에 지친 시민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거리로 나선 것. 감독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혼은 구원받고 삶은 행복합니다는 내용의 전도 피켓을 들고 시민들에게 손난로를 건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닫혀져 있는 전도, 또 위축돼 있는 교회, 위축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감독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감리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정통교단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현장 예배, 현장 전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손난로를 내민 손을 외면하는 시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올 한 해 교회가 할 일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올해 하디 영적각성 120주년을 맞아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도하는 감독으로서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도 좀 쑥스럽습니다. 전도 감독이라는 말이 감리교회 탄생한 이후로 이렇게 감독들이 나가서 거리 전도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일이 앞으로 계속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확산되기를 원해서 감리교가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중심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회 감독들은 손난로 600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새해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모두가 누리길 기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